얼마 전에 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이 됐었죠. 이 외에도 인천 노래방 실종 사건,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,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, 공통점은 우발적이었다는 겁니다. 이 같은 범죄는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? 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 병원 진료를 갔다 온 이런 숫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10% 한 50만 명 정도는 정말 그 좀 더 집중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정에서 제대로 이제 케어가 안 될 수도 있고요. 또 시설에서도 오랜 동안 또 수용을 못 합니다. 지금은 이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강제로 어떤 시설에 입원시키고 관리하는 이런 이제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. 좋게 표현하면 어떤 인권이 또 보호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그 보호를 못 받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는 거죠.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그 한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시간 공간 다 제약을 받거든요.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많고 그러니까 자영업 하신 분들도 경제적 어려우면 그거 스트레스 어디다 풀겠어요. 아마 대부분 꾹꾹 참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 이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의 그 한계치가 어떤 조그마한 사건에 있어서 그게 돌출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. 평범한 상황에서는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그 우발적으로 큰 사건으로 비화될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지속되면서 어떤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. 이 정신 건강이 우리 상당히 좀 뭐랄까 심각하게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. 폭행이 행사돼서 사망이 이렇게 됐다.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덜컥 겁이 나죠. 그럼 내가 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 증거를 인멸을 해야 되는데 그 시신을 자기가 어떤 유기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어요. 증거 인멸 차원에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이 되는 것이죠. 제가 볼 때는 토막 정도 진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증거 인멸을 하겠다는 상당히 뭐랄까 그 준비된 그런 이제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. 조금 이제 심정이 좀 이렇게 캄다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려던 형사상의 책임 뭐 적어도 살인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형, 무기 그러면 한 사람 일생이 끝나잖아요. 이 범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적어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피해자 시신을 어떻게라도 증거인멸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. 마지막 하나 하고 싶을 대체로 보면 방어 능력이 좀 낮은 어린이, 여성, 노약자 그러니까 뭐 60대 운전사에 대해서 20대 청년이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여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묻지마 묻지마라는 결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. 주변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면식 관계라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말이 거칠거나 특히 이제 술자리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감정이 이완되잖아요. 이 사람이 평소에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. 유독 좀 분노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성향들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.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위험성이나 또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 스스로 좀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더 큰 사건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거죠. 부부싸움 했을 때 그 집 강아지가 매를 맞는다. 가장 만만한 강아지한테 하부를 하듯이 일종의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그 분노를 함부로 표시 못하죠. 그러니까 결국 만만하거나 자기보다 방어 능력이 약한 여성, 어린이, 노약자. 만약에 20대 청년이 운전사가 만약에 30대, 40대라고 했다면 그렇게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 이거죠.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렇죠. 전체 범죄 통계로 보면 100명 중에 전과자의 비율이 한 70% 정도 돼요. 예를 들면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뭐 그렇다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대부분 형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그러면 뭐 1년이나 그보다 짧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를 했을 때
자기 어떤 그런 그 정신적,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런 이제 상황이 또 재현되는 것이죠. 현재 우리나라 이 교정 시스템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정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뭐 제사회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재범할 확률은 거의 70%라는 거죠. 그리고 사람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뭐 욱하단 그 짧은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순간에는 이 형벌의 크기가 내 머리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죠. 결국은 합리적 이성에 보다 감정이 앞선 경우라면 결국 형벌이 어떤 처벌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억제적 효과를 갖기는 힘드니까 적어도 그런 형태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이나 주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치료라든지 어떤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어떤 그 범죄 성향이 조금 우리가 낮아질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사회에 다시 돌아온다면 당연히 또 비슷한 상황에서 화가 나고 욱하면 주먹질을 할 수도 있고 뭐 더 심한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범죄까지도 번질 수가 있는 거죠. 그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뭐 경제 환경이라든지 요즘처럼 어려운 어떤 그 삶의 여건들 뭐 실업도 해당이 될 거고요. 청년들이 사실 그런 희망이나 즐거움이 없으면 누구나 다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질 거랍니다.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인 좀 그런 부분은 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나 또는 뭐 그런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우울이 빠진 사람 약간의도 폭력성이 남들보다 눈에 띄는 사람 또 스트레스가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은 개개의 어떤 시민들이 어떤 범죄 유발적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좀 조심하고 예방해야 되는 개인적 차원의 어떤 노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결국 폭력성은 어떤 다툼이거든요. 갈등.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가 났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이제 물리력을 행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화가 덜 나도록 또 어떤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지금 노인분들 뭐 60, 70대 이렇게 넘어가시다 보면 아,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자기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70대가 20대한테 뭐 좀 잘못했다고 예를 들면 뭐 지하철이든 공공도로상에서 지적을 하면 요즘 어떻게 되겠어요? 난리 나죠. 그러니까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런 사람의 애티튜드, 소위 태도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설사 상대방이 좀 잘못했더라도 내가 바로 화를 내면 그 반대작용 내가 부메랑이 돌아오거든요. 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상대방이 화나 분노가 좀 더 세게 그 표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고 노력하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. 만약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큰 사건으로 될 것도 좀 작은 일로 우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